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함께 읽어서 신약성경 124페이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려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생명이 임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문둥병자에게 이 10명이 어디 10명이 문둥병자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다니는 거 그죠? 이제 같이 다니는 거야. 다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는데 가다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길을 많이 이렇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임이 작던 크던 하나님의 이 손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아이 그거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나를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나만 아무리 낳고 싶었는데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엘리사가 금은보화 좋아할 줄 알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코뱅이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가라니까 화가 난 거 화가. 그러니까 이제 나만은 자기의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 자기 스타일,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냥 야 문득뱅이고 뭐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왜 돌아갑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죠. 7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문득병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10명이 다 나섰는데 그런데 한 명만 도는 한 명. 그 한 명도 이방인이. 그래서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관통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한 얘기라고 해서 한 얘기. 무슨 한 얘기라고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있어요. 예, 성경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천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생명과 영생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있어야 영생의 말씀으로 살죠. 아멘. 생명.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스, 예스, 예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고 그 안에
예수의 피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런 사랑하는 그에게는요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잠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의 피가 중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겠어요. 그래 그 중요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잖아요. 오병 이어와 그리고 병든 자 고치죠 죽은 사람 살리죠 귀신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가는 곳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렐루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아니 세상에 오병이어로 떡주고 고기 때는 사람이 그냥 몰려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몰려드는데 정말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아멘. 근데 본론을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술렁술렁해. 야 이거 뭐냐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예. 영생의 말씀이 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관통이 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생명이에요. 아멘.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뜻 아주 명확하게 보이시는 명확하게 희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글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적혀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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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들을 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셔야 예. 우리가 아들을 보죠. 할렐루야.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았고 예.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라.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경건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도 못 가고 석가도 못 가고 소크라테스도 동병철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가 길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멘. 그게 은혜야.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보았잖아요. 그죠? 이 지금 10명이 다 예수를 본 거예요. 봤잖아요. 예수를 봤잖아요. 보고 그리고 눈이 떴잖아요. 그리고 9명 그냥 가. 보고 그냥 가. 보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봤잖아요. 보고 갔죠.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 봤잖아요. 본 정도입니까?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본 정도가 아니죠. 거의 그냥 했는데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폭풍이 막 이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아멘. 그러니까 폭풍이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위 폭풍이에요.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그렇게 보고 다 도망가. 보기만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네. 예, 아홉, 열 명이 다 봤는데 바로 믿은 자는 한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예수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홉 명의 분들보다는 병만 낳고 그냥 간 거야. 한 명의 이 이방인은 그가 믿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뜻이, 그 사랑이, 그 생명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지 못하면 성경이 너무나 어려운 책이 돼요. 근데 관통이 돼야 좀 쉬워야 좀 재미가 있죠. 좀 쉬워야. 좀 쉬워야. 어려워요. 재미가 너무 없죠. 저는요, 피아노 재미없어요. 왜? 저는 피아노 전혀 몰라요. 근데 좀 아시는 분 어떻게 좀 재미있잖아. 재미에 재미가 더하고 막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거같이 성경이 관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관통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바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글, 시편, 이게 바로 구약이어서 39권이에요. 그게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요, 이거를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 오경의 중요한 성경에는 바로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게 딱. 그러니까 이 텍스트, 텍스트. 모세 오경이 성경의 텍스트예요. 그리고 신약의 이 사복음서가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핵심이 레위기가 핵심이에요. 레위기가. 레위기. 여기 핵심이 어디예요? 여기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다 짝이죠, 짝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사사 시대 때 루시라는 여인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 왕이 없으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잘못한 게 뭐냐면 이방신을 받아들였어요. 이방신을. 그래서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 가장 놔두시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그게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게 갈라지는 거야. 근데 왜 솔로몬 때 가만 두었느냐? 다윗이 너무 이뻐서. 다윗이 너무 이뻐가지고 야, 내가 네 아들은 내가 못 건드겠다.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삼사대. 야, 야, 조심해라. 하나님의 그 화가 나실 때는 삼사대로 끝내시고 축복은 천대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천대의 축복이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그 유다가 왕조를 잡으니까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이 네 권을 다시 친 게 역대상하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간이
586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12권을 뭐라 그러냐? 역사서, 역사서. 역사. 그러니까 테스트 뽑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역사. 이 역사예요. 그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끝났습니까? 계속됩니까?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9장, 30장,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돼서.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랑 이렇게 짝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결국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뭐냐? 바로 욥은 바로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의인 줄 알았는데 입을 막 열었더니 야 네가 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의가 되십니다. 아멘. 시편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왕이시고 방패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도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이 땅의 것들이 헛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셨으면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야, 다 받았는데 뭘 헤매고 다녀. 다 받았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건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가서는 뭐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전도를 하고 전도합시다 할 때 전도자들이 막 꾸역꾸역 모이는 거여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전도하는 마음을 주셨나.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가정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은밀하게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도 사랑하시는 것 같지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 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아멘. 됐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야 되냐? 이게 삶의 삶, 신앙의 삶이니까 바로 여기에 로마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빌로몬서, 베드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예, 요거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 신앙생활. 고백이요, 고백. 예,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하는 게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약에 이제 17권이 남았는데 17권이 뭐냐?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요 17권이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메시아가 오신다. 그 여기에 속한 게 뭐예요? 계시록.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경이 이게 신약과 구약이 짝이 맞아가고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에 무엇이 관통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관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느냐? 우리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생명이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권세가요, 가장 큰 권세가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아멘. 자녀의 권세. 아무리 삼성에, 아무리 삼성에 공부자라고,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게 누구한테 가요? 그게 아들한테 가는 거야. 아니, 그 아들이 뭐 공부를 제일 잘하겠어요? 신뢰를 제일 좋겠어요? 삼성에 난다 기다를 얼마나 많겠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그 오너십이 아들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니까 이따의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 집에 있는 거 그냥 반찬이고 반찬이고 다 갖고 와. 그것도 부족해서 목숨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 아멘. 바울은 목이 잘리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야. 베드로는 십자가 똑바로 박히는 것도 아깝다. 거꾸로 박혀야 된다. 왜 그래요? 다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린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생명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기뻐하고 팍팍대로 살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야. 뭐 떨어진 거 없나. 우리 떨어진 거 없나 살면 안 돼요.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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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구약에는 레위기고요. 바로 신약에는 요한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증거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행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나타내시리라. 계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계속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핵심. 핵심이 뭐냐? 핵심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자.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와 모형이다. 우리가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를 어떻게 알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근데 그림자는 자꾸 바뀌어. 이렇게 이리로 왔다가 저리로 왔다가 어저께는 짧았다가 어저께는 길었다가 그리고 어저께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야, 그림자가. 근데 나무는 항상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할 거냐, 율법 아래 비유 아래 거할 거냐. 비열의 과문이 항상 요동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정죄했다가 정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양심과 율법으로 다니. 율법은 뭐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정죄해서 죄가 드러나요.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 생명을. 네,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무가 항상 서 있잖아요. 견고하잖아요. 견고하잖아요. 근데 그림자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이게 왔다, 인생이 왔다. 견고하지가 않아요. 견고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가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견고해야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게 핵심이 결국은 복음인데
그러면은 이 핵심 실상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예, 좀 이제 좀 어려워요. 이게 예,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잖아. 하나님 예수님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구약 때 외기를 통하여 좀 쉽게 해줬어요. 그게 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 그리고 그게 뭐야? 제사. 그리고 또 주의 절기. 그리고 또 뭐예요? 요게 레위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 이게.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이 뭐냐? 강령이 사랑이 사랑.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지만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느냐? 거기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나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올라가는데 반대편에 뭐가 올라왔어요? 양이. 그러니까 양이 예수께 그 양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딱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제는 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또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소제 매일매일 하나님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의 특징은 뭐냐? 소제는 단독으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피 없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곡식으로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 곡식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같이 여러 번의 제사 드리면 돼요. 돼. 그런데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연합해서 제사를 드리면 돼요. 연합해서. 그래서 항상 소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라 피의 제사와 같이 연합해서. 피의 제사, 연합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화목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리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세요. 아멘, 아멘. 속건제. 예수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속건 제물로. 속죄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야 오늘 번제 드리자. 오늘 소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네. 절기는 뭐 절기? 절기는 지금 뭐냐면 레위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되시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절기는 첫 번째 절기 뭐예요? 유월절. 예수의 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무교절은 뭐냐? 뭐가 없잖아. 무라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봐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무덤 속에 예수님 육체만 계시잖아요. 예수 영혼 어디 갔었어요? 아버지. 오게 아버지께 오게 가가지고
전도하자. 아, 예수님은 예수부터 예수부터 그 참회가 또 전도하자. 야, 그 옥에 가서 또 전도 또 하시는 거야. 그러게 없잖아. 그래서 무교절이 여기 유월절 바로 무교절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기간이 뭐냐? 이게 7일간이에요. 7일간. 7일간이 진행되는데, 근데 여기 처음 바로 첫 이 첫 주일이 첫 이거는 썬데이가 바로 이게 뭐야? 이게요? 이게 초신절이에요. 참 시안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봐요. 안식 후 다음 날. 나중에 시간 되시면 레이기 읽어보세요. 안식 후 다음 날이 초신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죽으신, 장사 지내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여기서 진행되는 게 뭐예요? 77절이에요. 77에 49. 40. 근데 또 뭐라고 증거했냐면 그 이튿날. 이튿날이면 뭐예요? 50일. 이게 바로, 이게 그거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인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50. 딱 50. 그런데, 77에 49잖아요. 네. 그 이튿날이라고 그랬어. 나 그거 보고, 야, 너무 놀랍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50일 때 되는 날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성령.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다가 10일간을 기도하시게 하셨을까? 10일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양을 보시는 거지, 양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양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은데, 그런데 그 양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위한 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준비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일간 간절히 전혀 기도가 힘썼을 때, 오순절 임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냐? 지금은 바로, 넉 달. 이 참 희한해요. 요한복음 4장에 넉 달이 지나야 출산할 때가 오라니. 지금 그 넉 달이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지금 넉 달이에요, 넉 달. 근데 넉 달이 언제 끝날지 몰라.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요, 넉 달이. 이게 끝나면 뭐가 오느냐? 바로 나팔절. 나팔 부는 거 이제. 나팔. 나팔이 불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네, 나팔절. 근데 뭐하러 올라가느냐? 네, 바로 이게 속죄일이 속죄일.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이라는 게. 올라가는 게 왜 속죄일이라고 그러냐?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께서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끝이 없어. 이 땅에서는 끝이 없이 회개하고 끝없이 예수의 볼만을 드리는 거예요. 끝없이. 근데 그게 언제 끝나느냐? 나팔 불 때 호련이 변화하여. 우리가 호련 그때는 이제 마귀가 유혹이 없어요. 끝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가 속죄예요. 완전히 죄와 완전히 이제 끝이 나는 이 완전히 이제 속죄예요. 속죄일 다음에가 마지막 절기가 뭐냐? 바로 초막절. 초막이 뭐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바로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주님이요 절기를 통하여 쫙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구약이 결국 누구를 예고냐?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고 되게. 아멘.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됐고 예. 예수님이 증거됐는데 그림자니까 그림자니까 이스라엘이 헷갈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헷갈렸냐? 이스라엘이 헷갈린 게 두 가지가 헷갈렸어요. 두 가지가.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은 로마를 이렇게 그 무찌르고 독립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하늘나라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신 거예요. 이거에 헷갈렸어. 이거에. 이거에 헷갈렸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그냥 엘리사나 뭐 그런 훌륭한 사람을 부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요 두 가지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여기서 왕국이 되면은 뭐 예수님이 왕이고 자기네들은 이거를 기대했는데 자꾸 하늘나라 얘기만 하니까 속이 터져. 속이 너무너무 터져가지고 가령 유다가 혹시 예수님을 팔면은 로마 군사가 덤벼들면 그때 예수님이 힘을 짜자작 해가지고 뭔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삼손이 묶었는데 그 블레셋이 오니까 그걸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다가 저건 또 뭐야. 그래서 가로다가 돈 다 버리고요. 그리고 잘라버리고 자기가 그거 자살한 거예요. 그거 엄청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왕국을 얻었다는 이 땅의 왕국. 베드로도 베드로가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로마 군병이 오니까 칼로 잘라버리잖아. 왜?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만 대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짜잔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완전히 베드로가 그래. 오이 이거 내가 3년간 내가 이거 헛것봤나? 그래가지고 계집 아이 앞에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동등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인 거고요.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증거하니까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예,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구약은요 계속 그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들이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그들이 로마서 9장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잘못 알고 오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핵심이 구약의 핵심은 뭐냐 율법과 이 구약의 핵심이 바로 성막의 핵심이에요. 이 성막의 변천은 먼저 하늘나라가 있었고요.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성취되냐면 에덴에 성취돼. 에덴에 에덴 동산에 성취돼. 여기에 네 개의 강이 흘렀어. 네 개의 강이 무슨 강이냐 바로 약속의 강이 흘렀고요. 그리고 은혜의 강이 흘렀고 풍성의 강이 흘렀고 능력의 강이 흘렀어요. 요게 언제 성취되냐 너희가 성령이 바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의 강이 우리한테 막 철철 넘치는 거야. 아멘. 은혜의 강이 넘치는 거야. 아멘. 풍성한 성령 열매의 막 강이 넘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강이 넘치는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해보기 7장 1절에서 해보기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에덴에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로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성막을 주고 성막.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너무 초라하다 해서 만든 게 뭐예요? 솔로몬의
예,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는 이렇게 모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이고 이것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문인데 문, 문은 항상 동쪽이에요. 여기에 모세가 있고 여기 아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지파. 여기가 한 인원이 한 50만 명. 50만 명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50만 명이 텐트 치고 있는 거야. 동쪽에. 여기 50만 명, 여기 50만 명. 50만 명.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래서 구름기둥이 머물면 머물러 있는 거야. 그 구름기둥이 1년을 머물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그럼 움직여. 근데 바로 쳤는데 일주일에 또 움직여. 그럼 또 움직여야 돼. 얼마나 힘들어, 이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먼저 죽은 거 웃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예수님은 죽은 거 웃잖아요. 내가 양의 아멘. 문이다. 아멘.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네.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네. 그 다음에 번제. 번제단 있잖아요. 여기서 피를 넣어요, 피. 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피가요, 뭐요? 피. 여기는 피를 넣어요, 피. 그래서 뿌리다가 피를 바릅니다. 피. 피. 피의 흘림이 없으면 제사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그 다음에 가 이게 물두멍이야. 물두멍은 뭐냐? 에베소서 3장에 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과 말씀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물과. 그러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물과 성령. 물이 뭐예요? 물이 하나, 예? 말씀. 예,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예, 피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피와 말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가, 이거 성소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거는 지성소래요, 지성소. 들어가면은, 여기에 떡상이, 떡이 12개였어요, 12개. 예수님 뭐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 생명의 떡이다. 여기 금초대가 있는데요. 예수님 뭐랬어요? 내가 세상의 참 빛이다, 빛. 예수님 빛으로 오세요, 빛. 아멘, 아멘. 빛. 그리고 여기는 뭐냐? 여기 분향감이 있는데, 이게 향을 이렇게 피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밤낮으로 기도하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 휘장인데, 휘장. 휘장은 뭐냐? 휘장은 예수님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휘장이 육체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휘장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육체 찢기시니까 휘장이 찢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없는 거예요. 막힌 담이 다 허물렀어요. 여기 있는 게 뭐냐? 법궤. 이거를 법궤라고도 하고요, 증거궤라고도 하고, 이거를 언약궤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이제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산당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금항아리에 뭐가 있느냐? 만나. 하나님의 떨어진 만나를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기념으로. 그러면 그 위에는 뭐냐? 그 위에는 똑같은 크기로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래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냐? 죄를 속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시은자라, 시은자. 시은자가 뭐냐? 베풀시 은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발라져야 되냐? 여기에 피가 있어야
이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뭐를 부르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너가 얼마나 선하고 너가 얼마나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거룩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렐루야. 예수의 피만이 능력이에요. 아멘. 제가 봐요. 여기에 피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또 여기가 비난날에 피를 발라요. 피가 있고 말씀이 있죠, 그죠? 아멘, 아멘. 피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피를 뿌리죠. 피가 있고 말씀. 여기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 말씀, 피 말씀, 피 말씀이 계속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계속 똑같은 게 왜 계속 증거되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알겠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은혜가 뭐냐? 은혜가 바로 은혜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 지금요 이 진리 여기는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진리가 뭐냐? 진리는 바로 생명이고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이 영생. 영생은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살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에요. 피. 예, 피의 이름이 없으면 제삶이 없느니라. 아,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에요. 예스. 그리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멘.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생명이 있고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고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봐요. 피와 영생의 말씀. 피와 영생. 떡이 말씀이잖아요. 아멘, 말씀. 아멘. 예, 말씀. 예, 그리고 피와 예, 여기 또 이 안에 또 떡이 또 있죠. 예, 말씀이 또 있잖아요. 말씀. 예, 피와 피와 말씀. 피와 말씀. 피와 말씀.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진리. 아멘. 내가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진리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아멘. 피와 말씀. 피와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를 우리 성찬. 성찬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사람이 잘 모르고 그냥 성찬이 그냥 그냥 포도주하고 떡 먹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영생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의 피와 영생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 예수의 피를 봤습니까? 가끔 우리 피를 흘리지만은 우리 피를 근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신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어 우리는.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무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막 숨어있어 무서워서. 성령께서 임하셔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바로 생명과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 지금 이 휘장이 이 휘장 안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여기를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들어가는데 그냥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느냐?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인에 속하는 피를 갖고 와야 돼요. 자기 죄인이 자기 죄부터 먼저 사해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또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죽어요. 합당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그냥 들어가서 데리고 오면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 우사가 벗개만 만든 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대를 여기다 끈을 허리나 다리에다 끈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럼 땡겨야 돼. 죽었구나.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살아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죽으면 속죄가 없어.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해. 재물. 그런데 세상에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재물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원죄와 본죄와 차번죄와 한 방에 예수께서 끝을 내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살아서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속죄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형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살아서 안 나오면은 속죄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생명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그러한 이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이 관통하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아, 그거를 이제 알아야 우리 알아야 자유하고, 아멘. 그리고 알아야 누구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뜻을 성취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셨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성취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